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쇼바. 자동차의 필수적인 쇼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앞쇼바. 앞쇼바는 조수석하고 운전석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뒷쇼바를 보시면 뒷쇼바는 앞뒤 구분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면 오일이 이렇게 많이 묻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쇼바가 나간 겁니다. 자, 이쪽도 보시면 오일이 묻었죠. 근데 지금 쇼바 이 봉을 보시면 한쪽은 짧죠. 한쪽은 좀 길어요. 자, 이 짧은 거는 이렇게 힘을 가해서 눌러 놓으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안 나오죠? 자, 이긴 쪽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힘을 가해서 유압을 눌렀어요. 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둘다 앞쇼바는 지금 나간 상태인데요. 지금 왼쪽 거 보시면 요거는 아예 꼼짝을 안 해요. 요거는 완전히 나간 거고요. 지금 얘는 그래도 조금의 오일 압력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쇼바가 한 개가 나가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따지지 말고 두 개를 같이 교환하기를 권장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쇼바입니다. 뒤에 쇼바. 자, 뒤에 쇼바도 제가 힘을 가해서 이렇게 하나 놓고 또한 개도 얘는 좀 제법 힘을 많이 줘야 되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뒷쇼바 같은 경우. 자, 쭉쭉쭉쭉 올라가죠, 오른쪽께. 자, 왼쪽 거는 완전히 나갔고, 그나마 오른쪽 거는 좀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안으로, 쇼바가 나간 상태를 알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쇼바를 띄지 않는 이상에는 이 쇼바가 나간 걸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이 많이 묻어서 나오거나 그러면 쇼바가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이 감겨서 이렇게 스프링은 내려오는 걸 잡아주고 요 오일 쇼바는 벌어지는 힘을 이제 잡아줍니다. 그래서 코일하고 올 쇼바하고 같이 두 개가 상쇄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요철 부위나 울퉁불퉁한 길, 뭐 그런 길을 갈 때, 충격을 많이 완화를 해주는 거죠. 흡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간단하게 해서 쇼바가 이렇게 해서 쇼바가 나가는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라고, 좀 알고 계시면 자동차 전문적으로 가는 데 가서도, 단골로 가시는 곳에서도 얘기하시면, 소통하기가 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알고 계시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